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자연을 닮은 아이들로 키우고 싶은 춘천 별빛 산골 교육센터를 만들게 됐고 운영하고 있는 대표 윤요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2003년도에 이 마을로 귀농을 하게 됐고요. 한 소식을 좀 듣게 되는데 어느 시골 마을이나 그렇듯이 방과 후에 아이들의 돌봄이 잘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학년짜리 한 학생이 학교 끝나고 하교하던 중에 이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들이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의 최소한의 돌봄과 안전한 케어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들이 흔쾌히 좀 동의해 주셨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함께 작은 공부방을 만들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가만히 학교를 좀 들여다보니까 학생수가 점점 줄는 거예요. 시골의 학교는 단순한 학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가치가 있는데 이 학교가 폐교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시내로 학교를 다녀야 하고요. 마을은 그렇다 보면 점점 젊은 사람들도 안 오게 되고 학생들은 점점 감소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학교를 좀 살려보자. 이제 이런 이제 좀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오늘 별의별 이제 궁리를 하던 중에 일본의 산촌 유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산촌 유학, 농촌 유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개념이 뭐냐면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부모랑 떨어져서 이 시골에 와가지고 홈스테이나 기숙사를 통해서 생활하면서 작은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처음 4명의 도시 유학생을 받으면서 산촌 유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8년 차에 접어드는데 산촌 유학으로 보면 유학생이 17명의 학생들이 와서 시골 생활을 하고 작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귀촌자들 또는 귀농자들도 우리 마을로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골 마을이 활성화되고 또 학교도 살아나고 행복한 마을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대입에 맞춰져 있잖아요. 이 시골의 주변을 보시면 알겠지만 온통 산이고 들이고 자연이거든요. 이 자연에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찾고요. 자유로움을 찾고 학생수가 지금 한 50여 명 되거든요. 선생님하고 오히려 1대1 교육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요. 방과 후나 주말을 이용해서는 오늘처럼 이렇게 뭐 불피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통기타, 목공, 보자, 뜨개질, 요리 또 자기의 적성을 좀 살리는 어떤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큰 학교에서 많은 학생 수에서 그냥 한 명의 그냥 초등학생으로 지내다가 이곳에 오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에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행복한 마을 속에서 행복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몇년 전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는 교육 과정들을 하고 있어요. 마을 어르신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옛날 이야기도 듣고 같이 옛날 음식도 해 먹고. 지금 저 뒤에도 보시면 저는 집도 다 할아버지들이 와서 다 아이들하고 같이 엮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마을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이 마을에 곳곳에 스며드는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앞으로 좀 저희가 더 고민해야 될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